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광주는 의향, 애향, 미향의 도시이죠. 예, 다섯 가지 미에 속하는, 맛에 속하는 수제 떡갈비집에 왔습니다. 건강식 웰비 수제 떡갈비, 더 정성 수제 떡갈비집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정성 수제 떡갈비는요, 건강식 수제 떡갈비입니다. 보시다시피 건강한 재료를 듬뿍 넣어서 만든 떡갈비입니다. 더 정성 수제 떡갈비는요, 전분가루 대신에 찹쌀가루와 표고가루를 사용한 건강식 수제 떡갈비입니다. 수제 떡갈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자 윤창현이고요. 예, 아빠 됩니다. 네. 네, 저는 대표자 와이프입니다. 네. 저는 아들 윤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 분 계시다고 안 했어요? 예, 네, 이제. 거기 바쁠 때. 바쁠 때 이제. 바쁠 때 투입 때는 동생분인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네. 사인 가족이 만든 거 있어요. 네. 만드는 모습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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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수제 떡갈비가 탄생되는군요. 네네. 네, 만드는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달아서 네. 옮겨가지고 여기서 분쇄를 하고요. 얘를 이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했다가 이렇게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유, 청결하게 하시네. 고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가는 것이고요. 네. 이 기계는 고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몇 번 다져 주시네요. 이곳에 진짜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네요. 세 분이서 분업해서 잘 하고 계시고요. 깨끗하게 씻은 야채, 파, 배, 사과, 표고를 씻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신선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28가지 재료를 배합을 해서 4일간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사모님께서 네. 네. 재료를 모두 합한 거를? 네, 합한 거를 야채하고 표고버섯하고 다져가지고 이제 손으로 직접 치대는 게 더 훨씬 더 찰지고 맛있어요. 이거 매번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고련이 됐어요. 기계도 찍은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에이. 엄마의 손맛이 바로 느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이 떡갈비를
이제 패트로 햄버거 패트로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식으로 한번 우리 떡갈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자녀분들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먹던 맛이 있어서 다 찬성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데 떡갈비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제 좀 건강식으로 제가 아픈 매력이 있어서 조금 건강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아픈 사람도 잘 먹을 수 있고. 이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해서 당뇨 환자들도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당뇨 환자분들도 잘 드실 수 있고 지금 어르신분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떡갈비이기 때문에 상추 쌈싸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네. 저도 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담백하죠. 이렇게 드시고 나면 속에 거부감이 없어요. 네, 소화도 잘 되고. 저희는 또 고기가 70%가 넘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좀 시간도 있고.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다 손으로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가족이 하다 보니까. 기계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치대는 거를. 아, 훨씬 또 손으로 치대는 거하고 기계로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게 참 미세하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손맛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수제 떡갈비 만드는 현장입니다. 아버님이 고기를 썰으시고 또 어머니가 다져놓은 거를 또 아드님께서 이렇게 굽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루에 몇 편이나 이렇게 만드세요? 하루에 이렇게 한 13판 정도. 13판 정도. 지금 이게 4판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한 판인 거예요? 네 개가 한 판인. 이것이 13번 정도 굽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250도로 일단은 에어를 하고 있습니다. 250도에 굽는 거예요? 네. 250도의 높은 열로 고기가 몇 분 정도 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250도로 에어를 하고 이제 문을 이제 열고 여기 떡갈비를 안으로 집어넣을 때가 문 열 때 한 70-80도가 이제 더 다운이 돼서 180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구워요. 네. 250도로 에어리 된 다음에 바로 한 번에 4판씩 해서 10분간 구워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180도에서 10분. 오, 바로. 바로 180도에서 10분간. 여기는 5개 큰 봉지는 5개씩 담고요. 또 개별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낱개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낱개로 만들고요. 이제 한 봉지에 5개, 5개입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주문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택배 작업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고해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포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막 구워진 것을 그냥 포장을 하면 습이 생기니까 이제 식힌 후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식혀서 포장을 하는 과정을 포장지를 준비를 해 보시겠습니다. 구워진 거를 식혀서 포장하는 과정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낱개 포장이에요.
하나씩 네. 하나씩 포장하는 거요? 하나씩 낱개 포장이고요. 네. 어, 이거는 이제 다섯 장, 80g 짜리가 다섯 장씩 들어가요. 다섯 개씩. 네네네. 이렇게 다섯 장씩. 하는 겁니다. 실링 포장하는 네. 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오븐에다 퍼가지고 식혀서 건냉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정성 수제 떡갈비를 만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문 떡갈비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가족끼리 한번 시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먹어본 결과 더 소비자들한테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 끝에 수성원 끝에 담양에 15년을 전문적으로 떡갈비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5개월 거쳐서 수많은 실패와 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객님들한테 그 시식도 많이 시켜봤는데 호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무튼 정성과 건강을 가미해서 그래서 이 건강한 수제 떡갈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제 떡갈비는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표고 생표고하고 표고 가루도 장용농조합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배 사과도 진짜 좋은 걸로만 우리 가족이 보통 떡갈비를 만들면 가족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식으로 재료도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떡갈비 맛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효소도 이런 떡갈비 맛이 인위적인 맛이 아니고 효소도 다 담아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네. 그 집사람한테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소스도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렇게 소스 만드는 과정에 28가지 재료를 배합해서 한 4일 숙성을 시킨 후 그 소생부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더 맛을 내기 위해서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는 거는 다른 데는 전분가루를 쓰잖아요. 저희는 찹쌀가루하고 표고가루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드셔보시면 이게 거부감이 없어요.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부감이 없고 너무 맛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에 더하고 더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더 정성 수제 떡갈비가 탄생되었습니다. 네네네. 온 가족이 정성으로 만든 더 정성 수제 떡갈비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